할렐루야. 11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나의 주님께 나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처음에 들었던 그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1절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여긴 어딜까요? 예, 천국이죠. 저 하늘, 주님이 계신 곳. 그쪽으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자,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모습을 여러 가지 보석의 이름을 들어가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보석처럼 생겼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 정도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글로 적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표현의 한계라는 것이죠. 물론 이때 당시랑 또 지금이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사도 요한처럼 하늘에 올라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이것과는 또 다른 어떤 표현으로 쓰겠지만 여하튼 그 위엄하신 그 위대하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표현하는 데는 특별히 글로 써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표현하는 것이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보좌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어미하시고 위엄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갖다 쓰는 거죠. 각종 보석들,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그 보석의 모습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또 따지고 들어가면은 뭐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요. 허황된 것이 아니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가서 본 것이죠. 그리고 본 모습 그대로를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세상이 믿는 다른 신들은 다 가짜요, 허황된 것이요, 거짓된 것이요, 없는 존재를 믿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허황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끝까지 나의 목숨이 닿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가? 이 믿음이 진짜인가? 어떤 사람은 이러한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본 것은 진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 절대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살살 꼬시는 말과 그 어떤 진리를 가장한 거짓이 내 귀에 속삭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란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믿음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